지혜를 배우는 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자기다움을 가진 사람이다. 혼자만 읽지만 하고 들려줘. 안 돼. 읽다 보니까 혼자 읽고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게 있어. 읽으면 된다? 읽으면 되나? 응. 이렇게? 아 간지러. 진이는 마왕의 13번째 딸이에요. 마왕의 딸이에요. 영혼을 담아서 읽는 거 맞지? 진짜 들려주듯이 해봐봐. 진이는 마왕의 13번째 딸이에요. 마왕의 딸들은 누구나 커서 마녀가 되는데 진이는 아직 마법 실력이 형편없어서 마녀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진이는 마법의 가루를 만들었어요. 진이야, 그 양념가루로 도대체 뭘 하려는 게냐? 마왕은 진이가 어설픈 마법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뭐야? 주문을 걸지 않고 양념가루를 뿌리니까 그제야 마법이 통하게 된 거예요. 진이야, 아무튼 성공이잖아. 안 그래? 마왕님도 기뻐하실 거야.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려면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해. 아빠는 네가 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아이로 자라리라 믿어. 지금처럼 말이야. 응? 이제 에피소드 하나 끝이야? 응. 아랑아 잘 들었니? 근데 네가 지금 마음이 뭔지 알고는 있니? 당장 먹고 살기 바쁠 텐데 말이야. 잘 크기나 해. 오늘은 3월 10일. 엊그제부로 21주 차가 됐고요.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그리고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일정들을 좀 빠듯하게 재놨는데 승우씨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파인 레스토랑, 아무튼 제가 음식점을 스스로 직접 처음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좋아질랑 말랑하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좋아질랑 말랑하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오늘 오랜만에 옛날에 자주 다녔던 뷰티 스킨 앤 래쉬라는 속눈썹 연장 플러스 에스테틱도 같이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자주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한번 가서 또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여기는 괜찮은데 한번 약해진 피부는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관리를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관리 받고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저녁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하루 찍어볼까요? 따뜻할 거니까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밤에 되면 또 추워질까 봐 그냥 얘는 편하게 이렇게 벌씌고 다니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6개월이에요 벌써. 아 그래요? 임신한 사람도 좀 오나 봐요? 네, 임신한 사람들도 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수정이 임신한 사람들이랑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재료도 천연한 아로마니까 일부러 그거 하려고 많이 오거든요. 임신할 때 더 몸이 더 무겁고 막 피부도 많이 호르몬적으로 변화돼서 일부러 더 오더라고. 머리가 더 많이 기신 것 같아요, 그때보다. 네, 계속 그냥 길러가지고. 네, 가슴에 많이 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에 많이 났네요? 등도 장난 아니었어요. 등도 많이 나고? 네. 이게 다 예뻐. 얘가 보통이 아니다. 원래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트러블 아시는 분들은 엉덩이까지도 나요. 되게 건조하다. 그리고 엄청 건조해. 네, 딴 일도 아니어서 얼굴이. 전자봉은 못 돼요, 임신해서. 네. 가볍게만 할 거예요. 아랑이입니다. 클렌징 폼이 참 좋았었는데. 클렌징이고요. 클렌징 화신의 원 플러스 원.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까지 왔어? 차 지나가는 거 못 봤는데? 아. 찍어 봐. 어디로 가야 돼? 아. 7시 반에 예약했다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빨리 검색해 봐. 어디냐면 그거 맞겠지? 메뉴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는 두 가지 코스로 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즌 막바지인 페리고 블랙 트러플. 저 이거 생각하고 왔어요. 네네네.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버터입니다. 빵이랑 같이. 친절한 부부왕보다 친절한. 오늘 신분당 선 밑에 쪽에서 관리받은 거. 그래서 2호선까지 쭉 걸어와서 삼성역 간다고 지하철 기다리는데 전철이 안 오는 거야. 한참을 서서 기다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점점 밑에가 빠질 것 같은 거야. 여기냐. 그래서 결국 탔다 와서 사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 진짜 참고 가자 했는데 그냥 딱 손잡이 잡고서 앞에 서 있으니까 여자분이 배 보시더니 바로 일어나줬어. 내가 코트를 벌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봐도 음영이 잘 지나봐. 보자마자 일어나셔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앞에 그냥 서 계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았어. 광고를 받았어? 응. 뺄지를 차고 있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아름다웠어. 비록한 세정거장이었지만 인삼부석도 아니었는데 한가운데였대. 왜 이래? 왜 이래? 인삼부가 아니었으면 어떡하려고 또 사람은. 엥? 신기했어. 그래서 오늘 첫 경험을 했어. 버터에 트러플 냄새. 첫 번째 디시 준비해드릴게요. 이태리 북부에 있는 토리노라는 지역의 전통 수비인 또르텔리니 수비입니다. 작은 라비올리 한 종류인 또르텔리니 안에는 리코타 치즈와 포르치니 버섯, 위에는 밤과 슬라이스한 트러플을 같이 올려드렸고요. 뿌리 채소들로 끓여낸 수프, 마무리는 엑스트라 버진 풀문, 스페인 올리브 오일이고요.
10월에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떴을 때 1년에 한 번만 수확해서 추출하는 아주 특별한 우리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르델리와 숲을 함께 떠서 같이 드셔보세요. 만두가 튀김했어. 고기 냄새가. 네, 특이한 고기 만두 맛나. 남아 스타일이네. 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요리. 역시 내가 항상 차림으로 나왔어. 아, 너 감칠맛 나게 뭐야. 근데 하나하나 음미하는 거야. 아,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주던가. 달리한 치즈와 프로볼로네와 익힌 프로슈토, 화이트 트러플로 만든 라떼가 들어있는 시그니처 단체 샌드위치고요. 위에는 페리고 트러플 갈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릴에 구운 문어, 일조류인 감태와 요거트 이용한 소스의 상큼한 레몬 뇨끼, 바로 옆에는 한우 채끝 등심 얇게 썰어 만든 까르파초, 위에 치즈와 채썬 아스파라거스고요. 마지막으로 이태리 남부 폴리아라는 지역의 특산물인 브라타 치즈에 이용해서 만든 카프레제예요. 위에는 캐비어, 양 옆에는 엔초비와 프로슈토를 같이 준비했다는데 치즈와 같이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제가 설명드린 순서, 샌드위치, 문어, 까르파초, 카프레제 순서로 드셔보세요. 저희 페리고 트러플 파스타 함께 준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재면한 부드러운 이 생면을 사용해서 맛을 냈는데 면과 소스에도 트러플을 갈아넣어서 풍미를 배가시켰습니다. 이게 생면이라 면이 굽기 전에 따뜻할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어. 드시겠어요? 네네. 뇨끼, 감자, 감자랑 밀가루 섞어서 만든 완전 페이보릿인데. 속꼬리가 워낙 이게 강하게 흐르다 보니까 그런 거. 맛있어? 잘 먹어. 이건 면이라고 할 수 있네. 되게 두껍다. 우와. 왜? 오늘 출퇴근했어. 무슨 말이야? 일로 와. 할 시간이 어딨어, 아침. 아침에 하고 나가? 어제. 겁나 부러워. 잘 먹으니까 먹겠지. 이게 뭐지? 페인트공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페인트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손이 안 빠져가서 친어 지금.